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작년에 갓 데뷔한 이제 만 1년 된 신인입니다. 다국적 그룹, 실력파 그룹. 우리 그 라이썸, 나영씨, 그 다음에 유정씨. 반갑습니다. 넷, 라이썸. 안녕하세요. 라이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뮤직뱅크 출근길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완전 레전드 선수. 네. 레전드라고 표현을 하네. 네. 오 세상에. 저희 이게 아이돌 이렇게 개그에서 레전드로 이제 나오는 출근길 요정. 아이돌 출근길에서 레전드로. 아 몰라 나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신곡이 지금 나왔다고요? 네 나왔다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미니 앨범 All Live입니다. All Live. 어떤 장르인가요? 댄스곡인데요. 저희가 뭐 크게 안 웃겼는데 둘이 계속 웃네. 네, 곡 소개 담당이 안 와가지고. 아, 잠깐만, 미주야. 요게 따로 있나요? 아이, 있어요, 있어요. 네. 곡 소개 그래. 담당이 따로 있는데, 요것들 봐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요것들 봐라. 이제 우리가 약간 살아있음을 느끼는. 아, 몰라. 네. 살아있음을 느끼는 곡이다. 네, 느끼는 그거면 충분해요. 오늘만큼은 본업으로 갑니다. 와우. 전문가, 업자. 제이슨! 춤 안 춰도 돼요? 안 춰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전문가를 모셨는데 뭘. 야야. 놀다 갈게요, 오랜만에. 와, 공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이슨. 어디. 네. 둘, 셋 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둘, 셋. 안녕하십니까. 업자 중에 제일 웃긴 업자, 제이슨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있어가지고 초년생들. 팁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원룸을 시작 많이 할 거예요. 뭐 8평 이렇게 되면은 저는 좀 공간 분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룸이다 보니까 침대 공간, 책상 공간, 뭐 밥 먹는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택배 기사님들 이렇게 오시거나 뭐 정수기 기사님들 오시면 침대를 보이는 게 약간 풍수지리적으로 안 좋대요. 저희 집에 있는 기독교 누나가 샤머니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철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좀 공간을 나누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컬러풀한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여기저기 컬러가 많이 들어가면 조금 협소한 공간에서는 너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톤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저희가 패션도 네. 유행이 있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도 유행이 좀 있나요? 트렌드보다는 지금 현재 필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무몰딩이랑 히든도어 인테리어 굉장히 많이 해요. 무몰딩 같은 경우에 원래 천장을 생각하면 여기 합판이 있는데 여기가 붕 뜨게 돼 있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체리색 몰딩 있죠? 네. 그걸 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없애고 마감을 되게 예쁘게 하는 거. 딱 맞게 하는 거에 그게 보통 무몰딩 인테리어라고 하고 히든도어는 문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벽에 문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밀의 나올 수 문처럼. 칼로 이렇게 자른 것처럼. 맞아요. 오린 것처럼. 극강의 미니멀리즘으로 가고 있죠, 배경하면. 신기하다. 얼라이브. 얼라이브 한번 청음해. 오케이. 좋아요. 자, 뛰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이브. 나이스. 가자!